형님,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키로수나 이런 거 대비 가격 좋은 건 진짜 알겠거든요? 너무 커서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진짜 신차가에서 감가내가 대장인 것 같아. 지금 얘가 몇 년씩, 19에 5만 키로? 근데 수입차 또 4륜 SUV 휘발유거든? 네. 와. 여러분들 사실 지금 2천만 원 중반대 국산 SUV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힘 좋은 SUV, 풀사이즈 SUV를 한번 보신다고 하시면 이 차를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인데요. 정말 신차급 오늘 매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식 짧고 키로수도 짧은 5만 키로대. 감가율 정말 좋고요. 그리고 힘 정말 좋고 승차감 기가 막히잖아요. 예, 랜드로버의 보그, 동생 같은 느낌인데요. 정말 이 감가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신차로 샀던 분들은 정말 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참 이런 차는 좀 중고차로 사기에 너무 좋은데 매물이도 많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짧은 키로수는 여러분들 몇대 없습니다. 자, 19년 11월 등록, 주행을 52,000 키로고요. 자, 누유 없고 사고 이력은 휀다 하나만 우측에 단순 교환됐습니다. 차량은 그랜드 체로키 19년 후기형 버전이고요. 3.6 V6 리미티드 등급을 갖고 있는데요. 금액이 2,570까지. 와, 딱 봐도 한 3천만 원 넘어 보이는데, 그치? 한 최소 5천은 돼 보여요. 그치. 네. 와, 퍼포먼스 너무 좋은데, 너무 싸. 2,570만 원에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아, 준사 이게 또 오늘 마지막 차량이다, 그지? 네. 마지막 또 메인 이벤트급 차니까, 그지? 힘을 내서. 여러분들, 사실 막 요즘에 뭐 댓글로 저희도 뭐차 매일 소개하고는 하고 있지만, 또 저희도 이제 이렇게 막 악성 댓글도 달리고 좀 마음이 상처를 얻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 뭐 댓글이나 이런 관리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우리 준스피디가 하는데, 이제 좀 너무 그 악의적인 말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진짜 잘못된 정보로 뭐 너무 이제 뭐 이상한 정보를 올리게 되면 그때는 당연히 질타 받아야겠지만, 저희가 또 매물 또 정말 열심히 하루에 3대씩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차또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건좀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너무 또 비난의 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진짜? 그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최근에 한번 진짜 폭발할 뻔한 적이 있긴 한데, 제발 취등록세는 못 깎아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오늘 오프닝은 좀 이렇게 차 얘기보다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랜드 체로키. 프로필만 들어놓고 보셔도, 와, 싸다, 느끼죠? 차는 정말 좋은 차예요. 예, 이렇게 힘 좋고 휘발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후기형 버전입니다. 얘가 한 모델로 정말 오랜 기간, 뭐 10년 동안 이렇게 판매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약간 올드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후기형 버전이고. 자, LED 이렇게 헤드램프 있고, 측면으로도 휠이 되게 멋있다. 몽숭이 같은데요? 휠이 피렐리 타이어네? 휠도 큼지막하고요. 20인치. 그리고 잔여량은 한 30%, 40% 정도 남아있고요. 사이드미러는 이제 이렇게 약간 크롬 느낌으로 실버로 올라가져 있고, 와, 실내는 뭐 진짜 좀 높다, 그지? 운전석도 좀 높아가지고 확실히 운전하기에는 시야감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은 뭐 말해 뭐 정말 넓다. 아주 여유 있게 아주 넓게 잘 올라가져 있고요. 자, 2열로 넘어왔고요. 2열에 이제 기본 열선 시트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지? 아, 150볼트가 올라가져 있네. 일본이 150볼트 거야. 110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쪽에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요. 중간에 컵홀더 있고. 시트 상태도 깔끔합니다. 예, 네, 깔끔하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쪽에 휠 타이어도 괜찮네요. 예, 네, 이렇게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셨고.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기본 4륜입니다. 예, 네, 뭐, 얘가 2륜일 수가 없잖아요. 예, 네, 4륜 구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4x4 리미티드, 예, 네, 등급입니다.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트렁크 보여주시면, 어우, 좀 높아요. 예. 네. 공간 상태도 아래쪽에, 와우. 진짜 넓다, 그치? 수납공간 넓고, 6대4. 폴딩 다 되고요. 뭐,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뭐, 이차 말고 다른 말을 추천해 볼 말은 있나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요. 이 차보다 거의 연식 대비 싼 차가 없더라고. 추천명은 없습니다. 제가 모든 차량을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랜드 체로키, 얘가 오늘 대장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려 보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윈도우 버튼 오토고요. 아래쪽에 메모리 기능 1단, 2단 포함이 되어 있네요. 시트는 전동 시트고, 자, 오토 라이트.
오토라이트, 사이드 풋브레이크, 풋브레이크 방식이고요. 핸들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볼륨 블루투스 크루즈 기능 올라가고 앞쪽에 52,000km 디지털식이고 이렇게 계기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블랙박스 기능 ECM 룸밀러 이렇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금지막하게 올라가져 있어요. 블루투스 양통풍 올라가져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자, 공조기 에어컨 버튼, 이제 전방 센서, IS 기능, VDC 기능,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수납 공간 이렇게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 타입은 이제 이렇게 SUV 가능하잖아요. 아, 저기 오프로드 이렇게 뭐 주행 타입, 눈길 빗길 사막 다 가능하고, 4륜 구동 제어 버튼, 이제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운전 간단히 한번 가볼 건데요. 저는 이렇게 큰 차가, 예, 여러분들 뭐 운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예, 대략 큰 차가 운전하기가 더 편하다. 그래요? 응, 훨씬 편해. 왜냐면 일단 높잖아. 그래서 네. 시야감이 굉장히 좀 좋은 게 장점인 것 같고, 나도 원래 뭐 큰 차를 오래 운전해서 봤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편하더라고. 초반에는 적응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일주일만 운전해보면은 큰 차가 너무 편해. 그냥 이런 거 만약에 가끔 운전하다가 제 차 타러 가면은 이거 타고 인도 타도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진짜 너무 승차감 좋지 않아? 진짜? 괜찮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동차 기자들이 진짜 보그의 동생이라고 많이 호평을 하더라고. 그랜드 체로키가. 그리고 얘네가 원래 뭐 SUV를 또 전통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또 잘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도 있고, 힘도 아주 기가 막히고. 다른 멤버도 추천할 게 없더라고. 이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컬러도 또 블랙이어가지고 좀 포스도 있잖아, 그지? 네. 근데 저는 SUV는 원래 좀 검정색이 좀 이쁜 것 같아요. 전에도 언급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치.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수입 SUV 4륜 모델 19년에 5만 km 짧은 모델로 이렇게 한번 영상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매물은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준비한 금액은 2,570만원이고요 터널값 탁송거래가 가능합니다. 수원에 도이치 오토홀드 있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섬사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